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제가 요즘 진짜 바쁘긴 한가 봐요. 왜 이 뮤직비디오가 나온 줄 머릿속에는 알고 있었는데 한동안 잊고 살았어. 이제서야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어떤 구독자분이 반다이 뉴 뮤직비디오가 나왔다는 거를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맞다! 나 왜 잊고 있었지? 이랬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반다 뮤직비디오 올라오면은 그래도 빠르게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최대 올리려고 했다는 거. 반다의 팬분들이 오해하시겠어. 내가 반다의 음악을 이제 패싱하는 줄 알고. 아닙니다. 진짜 바빴고 이게 좀 메모를 해놨어야 되는데 잊어먹고 있었어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는 반다의 지금 화제의 뮤직비디오, 지금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뮤직비디오인 부제가 핫보이 2, 바로 락스타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올라왔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음악을 안 들었어요. 영상 찍으면서 처음 듣는 건데 뭐 반다의 음악이야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 증명이 되어 있고 워낙 뭐 이제 캄보디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적수가 없는 탑 래퍼기 때문에 항상 그 저의 기대치는 높습니다. 혁신적인 음악으로 캄보디아 힙합을 일깨우고 있는 래퍼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더 이상 칭찬을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나나 여러분들이 반다가 최고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빨리 봐야겠어. 반다의 락스타 부제가 핫보이 2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비트 좋다. 역시. 야. 반다가 멈블랩 하는 건가요? 멈블랩 하는 거 처음 듣는데? 이 곡을 딱 들으면서 느낀 점, 원래는 반다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오리지널러티에 캄보디아의 전통적인 로컬 바이브를 접목시키는 뭔가를 이렇게 내놔서 혁신적이라는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본토의 것, 미국 본토의 오리지널러티 있는 바이브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온 트랙인 것 같아요. 좋은데? 완전히 클럽에서 엉망인 상태들을 표현하는 것 같아. 막 꽐라 돼 있고 넘어지고 막 정신 없고 막. 야, 이건 그냥 미국 힙합 같다. 야. 아니, 반다가 요즘 그 광고를 하잖아요. 이제 캄보디아의 랩 컴피티션 TV쇼가 이제 런칭한다는 거에 대해서 난 그것도 기대가 돼. 반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일지도 너무 기대가 되고. 아, 제가 요즘에 또 다시 캄보디아 힙합을 들여다봐야 될 게 많습니다. 아, 사운드는 왜 이렇게 갈수록 좋아지는 건데. 야, 뭐 제가 뭐 전문적인 음악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반다가 프로듀싱한 트랙들을 이어폰을 꽂고 들어보면 믹싱이나 막스터링 같은데 굉장히 좀 심혈을 많이 기울이는 사운드를 구현해내는 것 같아요. 전 솔직히 이거 듣고 반다의 새로운 트랙 언제나 죽이고 끝내주고 하드하고 본토의 느낌 나고 다 좋은데 사운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 옛날에 핫보이의 오리지널 버전을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좀 라이트한 느낌으로 다가오죠? 아, 이거 뭐야? 파이널 컷 그거 패러디한 거야? 응. Tonight is the demon time.
자, 이건 뭐 우리의 시간이 왔어. 돈 벌러 가자.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죠. 이게 록스타 라이프지. 약간 지금 나이트클럽이 되게 엉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막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편으로 이 장면들이 옛날에 밴드였지만 힙합 음악으로 더 인생이 역전됐던 3인조 백인 힙합 랩 그룹인 비스티 보이즈 뮤직비디오 감성도 좀 생각나는 것 같아. 살짝 보면 She call me hot boy 하면서 그 외치는 게 너무 중독적이야. 에이 죽인다. 뭐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반다는 최고인데. 아니 근데 지금까지 수많은 뮤직비디오들과 앨범을 내놨잖아요.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음악을 가지고 왔고 단 한 번도 퇴보되는 음악을 가지고 온 적도 없어요. 반다는 반다의 뭐라 그래야 되지? 음악의 진일보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진짜 대단해요. 물론 저는 이 곡을 들으니까 부제가 핫보이 2라고 하니까 핫보이 이제 오리지널 버전을 들었을 때 느낌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그때가 아마 크메르 힙합을 처음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했던 때였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핫보이는 진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왜? 뭐 반다의 래핑 스타일, 비트 이런 것들이 제가 동남아 힙합을 들어왔던 것 중에서도 굉장히 유니크했고 본토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잘 살려서 저는 누군가 싶었어. 이 래퍼가 누군가. 근데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반다라는 래퍼래. 그때부터 반다의 음악이 이 래퍼는 무시무시한 래퍼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크메르의 최고의 래퍼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났어.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 이제는 락스타라는 뮤직비디오 핫보이2를 내놨는데 핫보이2는 사운드는 계속 진일보되고 성공을 기반으로 한 음악에서 나오는 어떤 세련미? 라고 해야 될까요? 핫보이1은 한편으로 얘기하면 날것 그 자체에 반다이 되게 터프한 느낌들을 굉장히 잘 담은 트랙이었다고 보면은 이제는 굉장히 세련되고 멋스러운 느낌들이 많이 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다가 락스타고 반다가 최고의 랩스타고 크메르 힙합의 혁신을 가져온 인물이고 굉장히 뭐 여러가지 수식어와 여러가지 기록들이 많이 있는 래퍼이긴 한데 반다의 음악의 발전성은 현재 진행형이다. 저는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고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우리 모두가 반다의 음악을 이미 많이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